여기가 지금 셀트리온 회사 가는 길이야. 이걸 회사 탐방이나 가는 회사 탐방. 저기 보이지? 왼쪽에. 셀트리온.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 아카데미 23번로.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카데미로 23번지. 그래서 옛날에 여보 그거 생각나? 23번가에 기적해갖고서 책 만들었던 거 주주들이. 세아가 나중에 피치 인베스먼트 대표가 되면 여기 봐봐 세아 여기 셀트리온 보이지? 여기서 지금 사람들 아프면 낫게 해주는 약을 만들고 있어. 코로나 알지 세아야? 코로나 여기서 그 약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아가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탐방이라는 걸 가야 돼. 그러니까 탐방이 뭐냐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회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소액주주라 이 회사 사람들이 안 만나줄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누구야? 일단 여기 회사 앞에 가서 영상을 하나 찍자. 여보 뭐라고? 세계 단일 의약품 매출 1위? 의약품이? 에보비엘 힘이라. 그렇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조 정도 해 매출이 1년에.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유럽의 고농도 휴미라로 지금 신청을 해놨어. 그래서 내년 3월달 정도면은 승인이 예상되거든. 그러면 그게 고농도 휴미라가 그 휴미라 전체 시장의 한 90% 차지하거든. 세 그럼 20조 매출 시장이 열리는 거야. 새로 그렇게 되면 지금 램시마이스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그 휴미라 램시마 SC랑 휴미라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팔리는 거야. 이 코로나 치료제는 덤이라고 덤. 셀트리온.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서 회장님 화이팅입니다. 세 여기가 셀트리온이야. 여기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거든. 코로나 치료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지. 세아랑 아빠랑 여기 지금 셀트리온 주주거든. 화이팅 한번 할까 세아? 화이팅!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셀트리온 치료제 빨리 만들어주세요. 세아 하고 싶은 말. 샤르망 채널 구독. 샤르망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안녕.